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자고. 주님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다 찾았으면 아멘.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을 알자. 아멘. 내용만 알지 말고 이 사건이 여러분 속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용은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에, 나는 하도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해놓고 또 이제 뭐 보고 자꾸 까먹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서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요 사건이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느냐?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러면 둘째 날은 뭘 만드셨느냐?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아멘. 둘째 날 하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땅입니다. 땅. 무치 드러나라. 땅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넷째 날은 드디어 이제 여기서 막혔다. 뭐예요?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생물을 만드셨어요. 생물. 모든 생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사람입니다. 사람. 물론 거기에 동물도 있지만은 주인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예요?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을 만드시고. 아멘. 안식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일은 이렇게 또 저 일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느냐? 크게 세 가지로 봤다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로부터 열려요. 사도 바울로. 아멘. 이게 뭐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해체하는 사건이 보통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갈과 그다음에 사라 이 사건을요, 아브라함이가 애를 못 나니까, 본마누라가 애를 못 나니까 바람 피워가지고 젊은 여자 데리고 살다가 애 난 걸로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했느냐,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다 바울이요, 바울. 아멘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 창세기 1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정강훈 목사님이 갖다 맞힌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아멘이요. 이거는요, 모든 이 복음주의 신학자, 모든 신학자들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요.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느냐, 예수 말하려고. 예수. 이걸 모르면요 뻥이요. 할렐루야요.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음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다 예수. 그러면 이사야는 뭐 하려고 나타났을까요? 이사야. 당연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타락에서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지금 바벨론의 끓는 가마, 심판의 기름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지금 요 기울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지금 경고하는 거,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뭐? 예수. 할렐루야.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탄생.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예수 탄생이에요. 예수 탄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를 가리켜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아멘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7대 사건 가운데 제일 스타트가 뭐냐, 이게 탄생이란 말이에요. 탄생. 예수의 탄생이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날, 저도 주일학교 출신인데 주일학교 때는요 뭐하러 나갔냐, 떡 준다고 나갔어요. 떡 준다고. 근데 그때는요 떡도 뭐 맛있는 떡인 줄 아세요? 예? 그때는요 양떡도요 그냥 막 집집마다 시루에다가 성탄절 되면 떡을 돈데 막 두꺼운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거기다가 막 강 껍질에다가 뭐 꽃감에다가 막 무에다가 막 밤에다가 그냥 잣등 넣어가지고 막 시루떡을 이렇게 두껍게 해요. 저는 얇은 시루떡,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찹쌀떡. 예, 그거 좋아하는데. 그래도요 그걸 했을 때 요만히 하나 해가지고 그냥요 교회 아줌마들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때는 다 아줌마인 줄 알았지, 내가 권사님 줄 알았어. 내가 교회 아줌마들이요 그거 주니라고, 그거 받아 먹으려고요 시큼해가지고 때가 빡빡 깎아갖고 말이야 다 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예수 성탄 떡떡 먹으러 떡어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떡어도 먹으러. 그래도 떡을 얻어 먹으러 가도 여러분요 교회에 나간 건 복이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요 교회에 애들 데리고 오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프로그램 속에다 넣고 애새끼들을 넣고요 사치기 사착보 이거 하는 것이 주일학교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따로 없어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불리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설교가 하도 반복되니까 애들도 다 알아요. 제가요 어린이집요 원장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원장. 그래서요 교육에 일가견이 있어. 애들이 이제 그 애들을 그 가르치는데 이제 취약부가 있잖아요. 취약반. 이제 6살, 7살 이런 애들은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애들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아부가 있어요. 유아부. 뭐 5살, 4살. 이게 종일반도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그 선생님들 여러다고 난 결혼하기 전부터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해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아, 이거 야 큰 교실에 나눠서 하는데 애기들은 저쪽에 따로 하고 이제 취약부들 따로 하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5살 마.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다 가르쳐서 한글을요. 나한테 오면 딱 6개월이면 다 띄어 버리면 돼. 죽여 막 애들을 막. 그때부터 군대식으로 했어요. 애들은 근데 교육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요 교육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마들의 비위에 맞추다 보니까요. 애들 5살 먹은 놈이 소용없어. 그냥 나한테다 맡기면 금방 한 걸 뛰게 가르쳐버려. 막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애들 막 가르치잖아요. 막 혼도 내고 아이 그래놓고 이제 오전에 다 끝나면 유치부 애들은 다 가고 유아부들만 남거든. 근데 이제 애들이 막 놀아요. 애들이 노는데 아니 내가 어느 날 요를 봤더니요 아니 4살 5살 먹은 애들이 지들끼리 놀면서 나 흉내를 내고 있어. 애들이 내 흉내를 내 빨리 해 빨리 해 아, 이렇게 생기고 애들이 아이고 내가 요 많은 애들이요. 그래서 이야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걔들한테는 내가 안 그랬거든. 형아들 누나들한테 했는데 걔들이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거를요 가르쳐놨더니요 3살, 4살 먹은 애들이 그 집에 가서 밥 먹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앉으라 그래서 그냥 밥 먹잖아요. 안 돼. 그냥 밥 먹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면요 다 틀려. 날마다 그것도 다 못하는 애들이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꼭 우리가 옛날에 그 엄마들이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콩나물, 우리 저 이구마 집사님 남편이 콩나물 공장에 지금 나가시는데 이 콩나물을 옛날에는 집에서 하면 윗목에다가 다라에다 놓고 이렇게 Y자 같은 나무 잘라가지고 그다음 하늘을 딱 놓고 밑에다 집을 딱 깔고 유심히도 잘 봤지 내가? 다 깔고 그다 콩을요 싹 이제 그 콩나물 콩을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위에도 집을 살짝 덮고 그리고요 수시로 물을 줘. 그럼 물을 주면 여러분 보세요. 물을 주면 콩나물이 물을 다 흡수해요.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리고 저녁에 자다가 이제 목이 마르면 어렸을 때 엄마 나 물 좀 줘 그러면요 귀찮으니까 물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그 목 있는 콩나물 그 물 떠가지고 줘버려. 그러면 물이 비리해. 콩비린내가 난다고 비리해. 그런데 물이 흘러내려도 뭐요? 콩나물이 자라는 거야. 이게 교육의 원리야. 나는 이제 교육을 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탁 던졌는데 물을 한번 퍽 찌그리는데 스펀지처럼 100% 다 빨아당기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그런 은사가 좀 왔으면 좋겠어. 그냥요 확 틀어버리면 싹 빨려가지고 성경 66권이요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졸졸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그래요. 다 빠지게 돼 있어. 왜 그래놨느냐. 그거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미친놈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망각을 주신 거야. 잊어먹게. 그러니까 이러 잊어먹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거야, 은혜. 그래서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요, 내가 살기 위해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은 정상으로 살고는 못 사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장모님, 우리 이제 저 우리 집사람 장모님도 이제 기도자인데 기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연세도 많고 무릎이 아파서 이게 못 나오는데, 처녀 때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 불신자 가정에 가가지고 그저 처녀들이요 절대요 객기부리면 안 돼. 내가 불신자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믿음이 좋으니까 가정을 구원하리라. 그러면 그거는요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막바로 이제 밑에 바로 동생, 또 이제 처남 막둥이 처남 하나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때 간경화로 죽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간이 걸려 간경 막 이렇게 막 붓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아들을 딱 잃었는데 혼이 다 빠져버리더라고. 혼이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요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다 그냥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한 시대 이제 이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90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내 사역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우리 장모님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충격이 오면요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요 뭐 저기 이 환경에 의해서 뭐 교육이 안 되나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은 데려다 앉아놓으면 원래 그 교육에서요 이 집중력 있잖아요. 집중력. 만약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처럼 설교했다가는요 사람들요 다 안 돼. 왜? 얼마나 설교가 긴지 아세요? 아이고 참. 내 지난주에 설교로 올라갔더니요 그날도 2시까지 했더라고. 그 앞에 주는요 3시까지 했어요. 세상에요. 이야 목사님도 징그럽지만 성도들도 징그러워. 아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요 보편이었어. 보편. 한참 은혜 받을 때는요 세상에 저녁 8시에 설교를 시작하면요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완전 곡성 다니엘 같은 데는 성령이 강타해버리고 막 뻗치고 나가버린 거야. 그냥 뻗치고 막 거기서 화랑담배까지 다 불러가면서 막 하오. 그 어떻게 그렇게 우리 견뎠는가 몰라. 그런 이제 시간을 우리가 흘러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이 절대 교회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신앙이 안 자란다. 안 그래요.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 할렐루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이 깡통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들이 몰라요. 몰라. 우리도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 다 해봤는데 깡통이잖아. 깡통. 깡통이요. 성령이 이 붙잡고 흘러가는 이 말씀 속에 애들 놈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첫째 날은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탄생. 아멘. 아멘이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둘째 날은 뭐냐? 예수의 죽음이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천의 예수. 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 사건이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이 승천 사건이 뭐냐? 이게요. 이 승천이 뭐냐? 바로 예수가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랬어. 우편 보좌에. 그렇죠? 그럼 우편 보좌에서 이제 뭐 하실까? 아, 나 말이야. 에이,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내가 이 지상에 내려가서 이 사역 다 했으니까 좀 쉬야지 하면서 우편 보좌에서 맨날 낮잠을 주무실까? 아니면 무슨 사역을 하실까? 예수님은요,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그럼 우편 보좌에서 뭐 하시느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 그러면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뭐냐? 여러분요, 구약에 보면 지금은 다 이것이 이제 합해져 있지만은 옛날 구약 시대는 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누놨어요. 직분을 나누나.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백성에게 나온 사람이 선지자. 반대로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사역이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이 가서 전달하는 사람.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안고 어디냐? 사람, 요거 넘치려고 그런다. 이거 성재, 요거 넘쳐. 요거 지금 가득 찼어. 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천한 게 뭐냐? 바로 이 성막하고 똑같아요. 성막. 성막이요, 성막. 이게 성막이죠?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고, 좀 너무 짧다. 이거 물두명, 이거 번제단. 여기가 문. 에,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막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막 뭐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안고 제사장이 요리 들어가요. 에,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간 게 뭐냐? 번제단에서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 이 지성소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래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가냐? 법궤 앞으로 가는 거예요. 법궤. 뭐하러 가냐? 백성들의 모든 문제,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법궤 앞으로 가는 거예요. 법궤. 법궤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게 성막이거든요. 왜 성막을 만드느냐?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느냐? 법궤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성막은 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란 말이에요. 약도. 아멘. 할렐루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 제사장이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법궤 안으로 가는 거예요. 법궤 안으로.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말하고 하나는 우리를 말하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영접이요. 문이잖아요. 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만남이에요. 십자가의 만남. 이것이 어떤 사람은 동시에 다 와요. 아멘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영접하고 십자가 체험하고 성령 받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부임한 교회 37년 된 그 합동측 교회 거기에 부임을 갔는데 5대 목사로 갔어요. 5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교회 1대 목사 이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꼭 우리가 그 교회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잖아요. 꼭 그런 케이스야. 이분은요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맨날 술 먹고요 그냥 신앙 통해서요 개글거렸던 사람이야. 아이 근데 하루는요 술 먹고 비틀비틀 가는데 아이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야. 막 불길 같은 성령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불이 환히 켜졌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뭐는디요? 내가 가끔가다 사랑지역에 보면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갖고 그 앞에서요 정강의 개새끼야 빨리 교회 나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야 새끼야 너 새끼 때문에 새끼 안 되잖아 막 그래 그래서 아저씨 저리 가요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막 그래 술 먹고 그런데 아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양만도 교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술 만땅고 돼가지고 교회 가서 턱 앉은 거야. 앉아서 부흥이 하는데 술에 충만한데요. 그날 예수 영접하고 십자가 체험하고 성령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냥 술 먹은 사람이요. 갑자기 가서 뭐 펑 때렸는데 그냥 쫙고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퍽 쓰러졌는데 방언이 터지고요. 신유은사까지 그날 첫째 날 다 승부침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이게 막 불이 이제 가슴이 왔으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 처음에 가가지고 가니까 그 목사님도 신령한 분이요.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되겠소.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 오산에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야. 일대.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이제 교회를 개척해놓고 신학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양반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면서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매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막 신유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이 떠나 그래갖고 교회가 요 크게 붕된 교회. 그러니까 옛날 한 37년 되니까 지금은 이제 40년 넘었죠. 그러니까 한 40몇 년 전에는 한 50년 가까이 될 때는요 그 오산이 막 그저 허벌판 됐을 때 거기다요 허름하게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부흥집회를 하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양반이 어디로 갔냐 안양에 갔는데 그 지금 유광수 목사 쪽으로 갔는데 거기 2인자예요. 지금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인다 그래. 2,0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 성령이 강타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따로따로 이게 시간별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강타해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 나타나요. 근데 보통 보면 예수 영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 역사예요. 강력한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 십자가 한번 부딪힌 경험이 있냐 십자가와 한번 만난 적이 있냐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반드시. 그래서 이 성막은 두 가지는 첫째 예수 말하려고 하나는 우리 인간을 말하려고. 이해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면 이 예수의 승천이 뭐냐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다 다 걸머지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다음에 이제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하늘 보좌.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성막은 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 보좌에 이게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에 있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승천하여 이 법궤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서 지금도 뭐 하느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 아멘이요. 정강호 목사님도 한때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예수 믿고 본인이 먼저 능력 받고 부모를 전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부모의
기도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했고 또 우리 정강호 목사님도 이종성 권사님, 전도사님 그 장모님이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요 장가 가기 전에는 이 원리를 어디서 주워 듣고는 내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부모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예수를 혼자 믿고 이렇게 홀로 영적인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되나 늘 실망했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요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가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아멘이요. 오늘도 내가 교회 인생사의 모든 문제 안고 가면 주님이 우편 보좌에서 나를 보시고 오늘 예배 중에 다 문제마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예수는요 그냥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태어난 분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요 있다 그래도 나뭇잎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 여러분 옥상에다가요 뭐 채소도 좀 심고 뭐 해놓으면요 웬 놈의 풀이 그렇게 잘 자란지 몰라. 그런데요 흔해 빠진 그 풀 한 포기도 여러분은 못 만드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도요 풀 한 포기 못 만드는 게 인간이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요 그 여러분요 그 채소 내가 씨도 안 뿌렸는데 갔다가 어느 밤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잡초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참네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있으라 말씀으로 있으라 여섯 번 있으라 했더니 이 세상 모든 우주 삼나 만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바로 예수가 왜 승천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승천한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다. 나 있을 곳,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고 예비해놓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그러나 내가 가도 너희들을 절대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뭘 보낸다? 보혜사, 보혜사.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아멘.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곁에 계시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뜻이 원래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곁에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 이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요. 할렐루야.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 성령으로 오심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째 날 뭐예요?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뭐냐? 재림입니다. 재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이 그 시간표를 보면 이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건을 지금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위대한 일, 무슨 거대한 일을 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나팔 불 때 그때 잠자던 우리가 일어났을 때 이때에 우리가 승부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승부가. 아멘. 할렐루야요. 어차피 무덤을 아무리 크게 해놔도 아무리 화려하게 해놔도 시신은 땅속에 들어가면요 몇 년 안에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재림하는 날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게 부활이란 말. 우리에게는 부활. 아멘. 이게 영원한 부활이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뭐냐? 이게 영원 무궁이에요. 영원 무궁. 영원 무궁입니다. 바로 그곳은 다시는 해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바로 그 나라야. 그 나라. 깨달으시면 아멘. 이 땅에는요 어차피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별의 아픔도 겪어야 되고 실패의 또 쓰라림도 겪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는 어제의 사건이 저 옆집의 사건이라면 오늘의 사건인 내가 될 수 있고 또 내일의 사건은 저 집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느냐? 바로 일곱 가지 복음 사역을 하실 거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뭐냐? 이 복음의 일곱 가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뭐냐?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다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 하느냐? 우리에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 구원.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구원을 받아요.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다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 다음 코스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바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둘째 날이 뭐냐? 이게 나눔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눔. 참 성경은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창세기에 생명 주시고 출애굽기에 나눔을 주시고 네개의 교제를 통해서 민수기에는 뭐냐? 영적 싸움을 위한 조직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신명기에 가서 예수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습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아멘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건을 주시느냐? 나눔의 사건이.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 구별시킨단 말이에요. 구별시켜.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똑같은 인간인데 교회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성도. 아멘. 다 똑같은 건물인데 그다 교회를 개척하면 뭐라 그래요? 성전. 그러니까 성자가 붙은 거예요. 성자가. 이게 센트란 말이에요. 센트. 에? 그러니까 성 이게 성 이게 뭐냐?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 구별되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물. 나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건 뭐냐? 구별된 물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물이. 성물이 뭐예요? 구별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 날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디로요? 둘째 날로 간단 말이에요. 둘째 날.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교회 나와서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세상 친구도 내가 나눠야지.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오신 이 새 생명의 역사. 그 권능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서 주님이 말해요. 야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해. 이제 끊어. 그리고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날 백날 내용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 아멘이요. 그러면 이 둘째 날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네,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삶 속에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다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먼저 부활을 일으켜. 우리 마음 속에다가 먼저 부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의 사건이에요.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케치해주는 날이 뭐냐? 바로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다시 말해서 약속 사업하는 사람은 약속음을 주는 날이 셋째 날이에요. 아멘. 나 반드시 내가 당 자네한테 이렇게 결제 대금 해줄 테니까 우선 약속음 받소. 이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다 먼저 그림을 그려줘요. 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이런 사람으로 너 세울 거야.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미래적 현실이라 그래요. 미래적 현실. 아멘.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실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셋째 날이 딱 가슴속에 오면 뭘 깨닫느냐?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까지 과정 속에 내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옛날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 친구는 열심히 살아서 이제 과거에 급제도 하고 높은 직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요 늘 실패 가운데 실패를 맛을 보고 내 친구는 저렇게 출세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흥청벙청한 거야. 그래갖고요 또 하루는 와서 어이 친구 그거 좀 잘된 사람이 좀 나 좀 도와주게. 그래서 처음에는요 몇 번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면요 집에 가서 쌀을 팔아서 열심히 살 생각하나 조선시대 일이요. 이게 열심히 살 생각하고 갖다 주면 술을 퍼먹고 그냥 또 방탕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또 돈 빌리러 간 거예요. 친구 나리 내가 왔네. 나 돈 좀 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딱 문 앞에 곤방대라고 딱 들고 나오더니 대감마님이잖아요. 딱 보더니 내 이놈 여기가 감이 어디라고 말이야. 휘청거리느냐.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저놈을 매우 쳐서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잡아다가요 얼마나 두들겨 떡이 되게 두들겨 패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이 돼서 버렸는데 두들겨 실컷 두들겨 맞고 나니까요. 그래? 이 새끼가요 출세했다고 친구를 갖다 버려? 두들겨 패? 너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팍팍 갈고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나도 출세하리. 더러운 새끼. 그래가지고요. 팍 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때 그 공부를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몰래 하인들을 통해서 집에다가 양식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가 도와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해가지고 이제 급제해서 출세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얘기했는데 부인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공부한다고 산으로 들로 절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을 도와준 분이 바로 당신 친구였던 대감만이며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다 비수를 꽂고 반드시 친구한테 복수하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출세를 했는데 보니까요 자기 인간을 만들려고 자기를 출세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나한테 그냥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실망도 주시고 왜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걸 몰랐을까? 그거는요 그때는 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찬송가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개뿔 뭘 사랑해? 이렇게요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셋째 날이 가슴에 딱 오니까요 크게 딱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실망을 줬는가? 셋째 날이 오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에? 왜 하나님이 또 나를 여자로 만들었는지, 왜 나에게 아픔을 줬는지,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고 많은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를 나를 불렀는지 이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거는 셋째 날은 현찰이에요. 현찰. 현찰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이 이 셋째 날이 가슴에 꼭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이 셋째 날이 온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날이 오는 사람은요.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약속의 인도를 딱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딱 붙잡았기 때문에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한번 인사를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만들어주리라. 이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셋째 날.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셋째 날에 이제 주님이 가슴에 스케치 주신 사람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러면 이 넷째 날은 뭐냐? 이 넷째 날은요. 위치요. 위치. 직분이에요. 직분.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 넷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셋째 날 그림을 그려줬던 그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이런 사람 만들어주리라고 스케치해줬던 그 사건이 넷째 날 가면 이루어져요. 아멘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해와 달과 별은 뭐냐? 직책이란 말이에요. 직분. 직분이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별의 별 직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조용기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딱
해의 직분을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요, 50년 이상 목회하시면서 지구를 뭐 몇 바퀴를 돌았다더라. 50몇 바퀴를 돌았다더만. 한참 조영기 목사님 전성기 시대 때 그 월드미션 보셨나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해요. 그러니까 달의 직분, 달의 직분이에요. 이게요, 정강훈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한들 정강훈 목사님 되겠냔 말이에요. 못해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아이고.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분은요, 볼수록 천재예요. 천재. 천재야. 아니, 세상에 20년 전에 설교했던 걸요, 지금 꺼내도요, 원고도 안 보고 똑같이 해요. 놀래버려. 여러분요,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열렸어요. 그러다가 그 이성교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성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6.25 동란에 대해서 이거 썼잖아요. 이걸 딱 보고요, 아, 이분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성교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 서울 뭐 호텔에다가 해놓고, 목사님 다 벗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반스만 벗고, 반스만 입고, 못 도망가게 반스만 입고, 밥은 시켜다 먹고, 호텔에서요, 일주일 내내 한국 근대사 있잖아요. 한국 근대사를 강의를 다 하는 거야. 내가 직접 들었거든. 실천에서 이성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요,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런 사람을 처음 만나봤다는 거야. 처음 만나봐. 와, 이게 꼭 스펀지처럼 흡입을 하는데, 이 역사를요, 탁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건 탁 해가지고, 뭐 무슨 저 명동에 무슨 뭐 그 박헌희가 정판사 사건 위조 집회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야,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북한으로 도망을 가는데, 상인에 메고 도망가는데요, 우리는 그 정도만 알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알아. 장소까지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실천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해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나보다 더 잘해 본다는 거예요. 실감 있게 가르쳐버리잖아요. 또 이게요, 또 이성교 목사님은 책을 쓰는 은사는 있는데 표현의 은사가 없어. 더럽게 재미없이 가르쳐. 나보다도 더 못해. 하여튼 더럽게 못 가르쳐. 그냥요, 책에서 눈이 못 들어져 그냥.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은 꼭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참 별나요, 별나. 이게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직분인데, 이거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너는 이거 하러 와. 이거 하고 와. 너는 박정희,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조국 근대화 이루고 오란 말이야. 너는 오래 살 필요 없어. 6살까지만 살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총에 빵 맞고 죽잖아요. 이승만,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대한민국을 4대 기둥 위에다 건국만 해놓고 와. 이게 다 각자 다른 거야. 그래서 넷째 날은 뭐냐? 이게 천직이요, 천직. 아멘이요? 이건 천직이란 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하루는요, 여름 휴가 맞아가지고, 애기들려 많을 때, 우리 시골 집에 저 전라남도 구례공 간점이 허공리, 이게 우리 집 주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휴가에 애기들 데리고 이제 하면 마당에 이렇게 와상이 있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와상이 앉아가지고, 이제 저녁쯤 돼서 앉아서 그 수제비도 끓여 먹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또 와서요, 앉다 보니까 무당이야, 무당.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이 그 저기 뭐지, 그 절간에 댕긴 사람 보고 무당이 아니고 뭐라 그래, 그 보살이란 말이야. 보살님이 왔어, 보살님이. 이제 그 사람들도 나름 또 전도를 하러 댕기고 막 그래요. 보살님이 와가지고 또 앉아서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는데, 날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더니 나도 눈이 이렇게 마주쳐서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젊은이는 입으로 먹고 살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저것들도 뭘 아네. 그러니까 그것들도 뭘 좀 알아요. 아, 우리 집사람 그 옆에 앉았었어요. 나보고 입으로 먹고 살겠다 그러더라고. 입으로. 그러니까 목사는요 입으로 먹고 살잖아. 입으로. 입으로. 목사는요 입 없으면 안 돼. 입이요. 입이라고. 이 일도 못 해먹겠더만. 나 저 뭐야 이번 주에는 어디 갔다 왔냐면 월요교육 끝나고 제주도 가서 지난번에 총괄팀장들 24명 그 다음에 사모님들 몇 명 데려가가지고 이틀 만에 우리가 당원가입 1,000명을 해놨잖아요. 1,000명 했더니요 전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창당해 창당해. 그래서 전국에 그 전국 시도당 광역 시도당이 1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만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충북 강원 세종까지 우리가 해서 16군데를 지금 세워놓고 마지막이 제주도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000명 이상 그 정당법에 보면 당원 1,000명 이상이 되면 시도당은 창당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영일 대표하고 김종대 대표하고 나오고 또 최고위원들 우리 한경순, 저 김국종, 이용석 이렇게 이제 데리고 우리가 다섯 명이 가서 이제 창당식을 했단 말이에요. 창당식에서 화요일 날 저녁에 넘어가가지고 와서 창당을 하고 아유 힘들어요. 창당하는데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 힘들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자 창당식 마치고 올라와가지고 집에 또 모여. 그동안 집 맨날 집을 비워놓으니까 그래서 그 도배 같은 거 좀 한 이틀 했는데 한 서너 시간씩이나 했는가 어쨌는가. 아 손도 붓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니까 몸뚱이로 하는 거는 못 해먹었더라고. 이것도 은사가 와야지. 예, 그러니까 천상 나는 말로 살아야지. 어떻게 했어? 말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넷째 날은 뭐냐? 이게 천직이야. 이걸 천직을 찾는 날이야. 아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날 보냈구나.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손님으로만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만 교회요 딱딱 기둥으로 세워져 버려야 돼. 기둥. 근데 넷째 날이 와야 그걸 아는 거야. 아 나는 해외 위치구나. 아 나는 달에 위치구나. 아 나는 별에 위치구나. 그래서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만 하면 막 기쁨이 충만해.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안내하는 거. 우리 전 목사님은요 시킨 적이 없어요. 다 니들 알아서 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다 그냥 찾아서 가 일을 해. 그러니까 이게 넷째 날이 된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위치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넷째 날이 가슴에 오지 않는 사람은 뭐냐 이거는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유리하는 별. 유리하는 별.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이 나오죠. 유리하는 별. 에? 자 보면 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별들 가운데도 유리하는 별이. 유리하는 별이 뭐예요? 방황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방황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와서 이거 하는데 이거 아닌가 비요. 또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또 끌적끌적 해봐. 아 이것도 아닌가 비요. 그리고 또 다시 뒤로 들어가서 또 해봐. 아씨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요 평생 방황만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 방황은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아예 그냥 딱 기둥으로 세워지란 말이에요. 뭘 방황을 해. 뭘 방황을 해. 여러분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년이 그년이요. 아이고 우리는 연예인들 보면 아우야 저하고 장가 들어서 한번 평생 살아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최신실이하고 사는 조성미 봐요. 아이고 바람 피었잖아요. 바람. 바람 피우니까요. 세상에. 에? 나같이 이쁜 애를 두고 가서 바람 피워보니까 바람을 피우면 나보다 더 이쁜 놈하고 피워야 되잖아요. 최진실이보다 더 이쁜 놈이 어디가 있어. 가서 보니까요. 나보다 형편없는 놈하고 바람 피운 거야. 그러니까 최진실이야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자살해버려. 자살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할렐루야요. 유리하는 별 되지 말고 딱 찾아버려. 아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 보낸 것은 일을 하라고 해놓은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놓은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주스를 먹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주스를 먹도록 파라솔을 피는 사람이 더 복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어 그거요. 어. 우리 신앙인은요 이렇게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냥 넷째 날이 온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넷째 날. 넷째 날이 딱 보면 아 하나님이 나 일을. 그래서 일을 하면요 기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일하는 걸요 일하는 걸 여러분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 사람들은 패션을 보세요. 패션. 유럽하는 사람들. 그 서부 개척시대의 그 패션들을 보세요. 청바지잖아요. 왜 청바지를 입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걸 노동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노동을요. 천대시 여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유교에 이 소금이 안 빠져서 그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그 원래는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거를요 사실은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교의 잘못된 사상이 와서 전부 다 면서기하고 편대 잡는 사람은 좋은 직업, 땅 파는 사람, 지게지는 사람을 천대시하는데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노동을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 보세요. 청교도들.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서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 여러분 노동을 천대시 여기면 안 됩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요 얼마나 신성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개념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게 교회에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무슨 설거지하면 아유 응? 아유 나 매니큐어 지워지는데 에이 이거 정말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명박이 이 4대강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가 뭐냐면 정치를 안 하고 사업만 하던 사람, 현대건설의 회장까지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사람이 물러요. 정치를 안 하면 겉모술술을 해서 쌈박질도 할 줄 알고 욕도 하고 개새끼 소새끼만 하고 우리 정강목사님처럼 아, 우리 정강목사님도 엄청 써나보셨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천상 대통령으로 가셔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 옛날에 그 저기 뭐예요 그 소 어 소 광우병 그거 한번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이요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나는 절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로 가겠습니다 중 이러다가 망해버렸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감옥 가잖아. 어차피 감옥 가는 거 어 강하게 했어야 돼요. 강하게 금남교에서요 내가 대통령 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교은행 반드시 만들겠다. 구라쳤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거야. 응? 이게 강해야 되는데 말이야. 사람이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명박이도요. 4대강은 잘했다고 그러잖아 지금요. 지금 저거 보 뜯어내고 나서 지금 후회하잖아요. 저거
내가 봤을 때는 이 내년 총선 꼭 이겨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 제대로 대통령 하나 돼가지고요 강력한 대통령이 하나 돼서 이 비리요 다 파헤쳐야 돼, 다 해쳐야 돼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거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해야 돼.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강남 소망교회 거기서 장로님이 있잖아요. 소망교회 장로님. 근데 뭐 했느냐? 주일날요 주차 관리했어요. 현대건설 회장님이 절대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안 부끄러워했나? 나는 맨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에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야. 어? 아이고 말이야 남 목사 내배류가 있는데 개척교회 나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뭘 부끄러워? 부끄러워. 예수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응?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노동을 천대시 여기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이거면 노동하는 게요 이게 천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여러분 청교도의 정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노동을 신성.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이요 나이 조금 들면요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응? 애기만 보고 이게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나이든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오 마이 갓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 한국 사람들은요 조그만 나이 들면 어? 그냥요 안 해버리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요 일을 해요. 다 각자 일을 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구조란 말이야. 여러분 그게 복인 거야. 아멘이요. 교회 와서 팔을 다 긋고 말이야. 응? 이리 헌신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까지 이제 했는데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까지 이것이 오면 직분이란 말이야. 직분. 아멘. 직분입니다. 직분이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다섯 번째는 오순절이요. 오순절. 이거 뭐냐? 이 다섯째 날은 뭐냐? 잘 들어봐요. 이 넷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넷째 날이 이게 다 따로따로 이게 구별이 돼서 한 사건 한 사건이 아니고 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 있는 거 이렇게 다 연결이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셋째 날이 가슴에 안 온 사람은 넷째 날에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이 안 온 사람은 둘째 날 와요 안 와요? 안 와. 둘째 날이 온 사람이라야 셋째 날이 와요. 셋째 날이 온 사람은 넷째 날이야. 그러면 넷째 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어요. 직분. 이 직분을 나한테 맡겼는데 이 다섯째 날은 뭐냐? 이거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이요. 능력. 이게 뭐냐? 이게 복제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제의 능력. 복제의 능력이요. 잘 들어보요. 우리가 복사하잖아요. 복사할 때 이걸 한 장만 내가 타이프 치면 돼. 그리고 복사기에다가 집어넣고 뭐예요? 10장 그러면 몇 개 나와요? 10장 나오잖아요. 100장 그럼 뭐예요? 100장 나오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복제라 그래. 복제. 이걸 가리켜서 복제의 능력이라 그래. 복제의 능력. 이게 복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셋째 날 가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무슨 사람 만들어주겠다. 넷째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직분 맡으면 개뿔 뭐하겠냔 말이야. 그래 이 직분을 찾았어요. 그런데 뭐냐?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배가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걸 복제의 능력이라 그래.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걸 준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아주 내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가슴에 그려준 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바로 이 현실에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뭐냐? 이제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걸 복제의 능력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째 날에 딱 온 사람은 뭐야? 내가 가서 전도해요. 그러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막 그냥 교회로 기어 들어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복제의 능력이라 그래.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수없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강훈 목사님의 오늘의 이 강화문의 사역은 역사는 뭐냐? 바로 20년 동안의 청교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정강훈 목사님 같은 사람을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게 본바탕이에요. 그게 본바탕. 그게 원줄기란 말이에요. 원줄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이 오는 사람은 뭐냐? 바로 복제의 능력.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상을 가져서 좋은 일 했으면 좋은데 이 김대중 선생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그런데 이 잘못된 사상을 가져서 문제지. 그런데 옛날에 김대중이를 그렇게 빨갱이 새끼 막 어쩌고 욕하다가 김대중이를 만나서 한 40분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김대중 선생이라 그런데 이게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의 능력.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섯째 날이 뭐냐? 말의 능력이 나타나. 말의 능력. 그래서 이게 평상시는 내가 나가서요 전도도 잘 못해. 아이 그런데요 전도도 잘 못하는데 다섯째 날이 오면요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말에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대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김대한 목사님 같이 그 하는 그 예은이가 둘이 제주도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장신대 키 조그마한 애 장신대 다니는데 지금 저 사랑절께 유아부 지금 전도사거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야 예은아 너네 둘이 더 이상 김대현 따라다니지만 나 따라다녀. 나를 땡겨지. 내가 더 대장이야. 이제 따라와. 그랬더니 씩 우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애를 칭찬하는 거야. 조그마한 애 그 지금 장신대 다니면서 전도사 하는 애 있거든. 조그마한 애 아빠가 치즈 회사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요 얼마나 수줍음도 많고 애가 말도 말수도 별로 없어요. 싱긋이 웃고만 말아요. 그런데 그런 애가요 책받침 하나를 가지고 나가면 서명을 그렇게 잘 받아오는 거야. 서명을. 그래서 내가 이야 너는 어떻게 그 서명을 받아오니? 아니 말 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못해 애가 말도 못해 애가 싱긋이 웃고 있어. 예 싱긋이 웃어. 그냥 말도 못해. 그래서 아니 김대한 목사님 쟤는 뭔 능력이 있어서 저럴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말도 없는 애가 책받침을 가지고 나가면 서명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한 능력이에요. 희한한 능력. 그래서 다섯째 날이 오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복제의 능력이에요. 복제의 능력. 아멘이요. 그래서 이때 가면요 그냥요 무슨 일이라든지 역사가 나타나. 이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섯째 날에 여러분 가슴에 다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가 되면요 역사가 나타나버려. 역사가 나타나버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전도하면요 전도가 30배, 60배, 100배요. 아멘. 할렐루야요. 이게 복제의 능력이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아멘. 이게 말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날까지 왔는데 다섯째 날이 뭔다? 이게 바로 복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제의 능력. 다섯째 날이 여러분 가슴속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가 되면요 모든 일이 만사가요 능력으로 나타나버려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째 날이 다 여러분 가슴속에 다 이사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움받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날 우리 복제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